하면은 만약에 튕기면 어떻게 돼? 튕기면? 모바일이 튕기면? 어. 튕기면 그냥 끝인 거지 뭐. 리셋이지 뭐. 어? 형님이 눈치껏 이제 그러면 10분마다 일 나와서 체크하던가.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침대를 가지고 와야겠네, 맞지? 응. 그게 안전하죠. 맞지. 모바일 방송이 안 튕기고 쭉 이어지게 하기가 힘들어. 배터리도 그렇고. 온 우주 닮은 것 같아요. 긁지 마요, 긁지 마요. 이거 봐. 이거 지금 형님이 화면으로 봐요. 왜?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아, 지금 초점이 안 잡히는데. 가만있어. 맞았어. 이게 이렇게 나온 게 지금 괜찮은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보면 엄청 심해요, 이게. 두드름이. 야, 이거 어떤데? 어떤 거? 존나 획기적인데. 모바일 자고 있는 거. 내가 캡처를 해놓는 거야. 사기잖아, 그거는. 사기잖아. 아니, 어차피 자고 있잖아, 어차피. 사기잖아. 어차피 자고 있잖아. 그래도 되고, 뭐. 근데 안 움직이는데. 아, 근데 가끔씩 형님 막 코 고는 소리도 들리고 이래야. 아니, 코는 이제. 아, 딜레이가 좀 있긴 하네. 아직 그 머리 보고 계시네. 햇반 공기, 큰 공기 팝니다. 햇반 큰 공기 팝네. 여러분들. 오늘 저녁 컨텐츠 뭐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네. 채용만 그거 못 남으세요. 아, 그건 잠시 보는 거고. 여러분들 저녁 컨텐츠 뭐 보고 싶으십니까? 저녁 컨텐츠 그거예요. 여킹 게스트 오신다고 했으니까 가갖고 형님이 뭐 이제 뭐 노래를 불러준다든지 해서 뭐 게스트 섭외를 해요. 아, 탐방 가서. 아, 탐방 이제 안 해 나. 아, 탐방은 안 돼. 아. 뭐야, 갑자기 왜 스타를 보여달라 하냐? 스타 보고 싶긴 하다. 스타가 왜 이렇게 많냐? 어허. 마수 대기 중이라는데? 스타가 많네. 아씨, 근데 그거 마수 때 쏠 걸 배우고 싶게. 아, 존나 아깝다. 아니, 근데 마수 한 시간씩 할까요? 아니면은. 12분이요? 아, 3시간 뭐라 그래. 아씨. 내 마수품 150개 날렸다. 아, 맞다. 플스 피파 17 나왔는데. 플스? 그거 빨리 매니저 모드 해야 되는데. 그거 뭐냐, 패치 안 됐을걸요, 아직 한글? 한글 패치는 안 됐지. 그래, 그럼 어렵지. 왜? 매니저 모드 하려면 글이랑 이런 게 중요한데. 하, 그런가? 어. 그냥 게임을 하는 건 상관이 없어. 그거 여러분들 진짜 그, 존나 영어 잘하는 사람 해석해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할까, 아님들? 아, 약간 영어 영문 할까? 어. 아니, 진짜 영어 완전히 잘하는 사람. 진짜 바로 네이티브 스피커. 네이티브 스피커. 진짜. 약간 동시통역 가능한 사람. 어, 바로 가능한 사람 한 명 구해가지고, 어, 피파 17 여러분들 새로 나왔거든요? 괜찮네. 어. 근데 그분 동시통역 개빡시겠는데. 통역병 구해가지고 할까? 아니, 근데 한글이 없으면 좀 재미없으려나, 형님들? 매니저 모드나 FM 같은 모드 말한 거죠, 그거. 그런 어. 거는 아무래도 한글 패치가 돼 있어야 좀 이렇게 좀. 아, 그런가? 아, 아직 정식 발매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플스는 나왔는데, 여러분들? 체험판 나온 거 아니야, 체험판?
아니야 아니야 모뎀 내 했어. 스타요 스타 오랜만에. 어 처음다 처음. 태경이 형 있으면 태경이 형한테 가르쳐 달란다. 스타를? 어. 해준다고 했거든. 스타 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그 뭐야 사적으로 카톡으로 형님 그 스타 가르쳐 주는 컨텐츠 한번 하셔야지 하니까 어 언제든지 말하라 했거든. 둘이 의절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아니 태경이 형이 나 좋아해.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 의절하는 거 아니냐고요. 가르쳐 주다 안 걸려가지고. 아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 제가 왜 피파를 하고 싶느냐. 어. 오늘 축구. 진짜 EPL 데이 개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EPL 보시면서 저는 이제 플스로 피파 17 키우려고 했죠. 그게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네. 진행이 되면 괜찮죠. 진행이 되면. 근데 힘들 것 같은데 진행이. 와 근데 컨텐츠 보고 싶은 게 다양하게 나온다. 어 다양하게. 그렇지. 다 시청자분들마다 취향이 다르시네. 어때 형님들? 어 꿀잼 예상이라고? 통역 구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때 그 잠시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존나 재밌던데. 어. 아 여러분들 지금 스타파 피파파 나뉘는데 안되겠습니다. 둘 다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많고 한번 비원 좀 보자. 아 아까 진짜 비원 때문에 눈 부실 뻔했다 막. 답답해가지고. 안 되겠다. 어우, 피자 냄새. 오케이. 후파님께서 한 게 감사합니다. 아, 배불러. 아, 일단은, 뭐, 잠시 그 뭐지? 누우려고요? 아니, 아니, 누우는 게 아니라, 네. 누우는 거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 네. 잠시만. 잠시 누웠다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니, 아니, 누우는 게 아니라, 잠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컨텐츠 생각해야 돼서, 잠시만요, 여러분들. 네. 컨텐츠 생각 좀 할게요. 아. 여기 있을 때 컨텐츠 생각이 제일 잘 나나 보네. 아, 진짜. 아, 여기서 와이파이 켜버리면 끊기죠. 어. 아. 아, 컨텐츠 생각. 아, 근데 버퍼링 좀 많이 심하다는데요? 아, 맞아. 아. 이거 민서 신발인데 귀엽지. 부엉이네. 응. 민서 신발. 그걸 왜 형님 왜 신는 건데? 민선 나 신발 형님 왜 신노? 더러워지게. 아니 여러분들 힘내야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서 방송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흥민이 온 김에 예, 너 왜 48시간인데 형님 월요일 날 이제 제가 그 뭐야 경찰서 가고 막 이렇게 개인적으로 볼 일이 많아가지고 48시간 하고 그다음 12시간은 논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형님. 예. 아 우리 민지 얼굴 봉준님께서 다섯 개 네 개 세 개 감사드리고요. 예. 형님이 온 김에 침대 잠시 옮기고요.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그것 좀 마트 바로 JC마트 앞에 있는데 마트 가가지고 비상식량 식량 좀 사올게요, 여러분들. 예. 잠시 이거 켜보자. 요금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 뭐냐? 아프리카의 데이터를 거의 지금. 우와! 중계방에 계신데? 오, 우리 미들봉이 형님 천사해! 아, 형님 왜? 아, 형님 일단 본방으로 오십시오, 미들봉이! 아, 잠시만! 오, 우리 미들봉이 형님 천사해! 감사드립니다, 형님! 와, 우리 미들봉이 형님 천사해! 감사드립니다, 형님! 어서 오십시오, 형님! 형님 일단 본방으로 오시면 바로 매니저 드릴게요! 예?
미널분 천사기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시키실 거 있으면 바로 시켜주십시오. 와 천사기 형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형님 일단은 바로 매니저 그거 키도 들었으니까 본방으로 바로 오세요. 매니저 바로 드릴게요. 예? 매니저 바로 드릴게요. 아니 뭐? 뭐라고? 나눠서 하면 너만 개이득인데 애들이 그걸 허락해줬어? 의외인데? 그러니까요. 예. 일단 나도 존나 의외였는데 저가 다음주에 60시간 바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네. 안건이 안건이니까 시청자분들 배려를 해주신거죠? 아니 근데 갑자기 나눠서 하라 하더라고요. 교통사고 그거니까 뭐 나눠서 하라 해가지고 이거 뭐야 복박이 형님들이 그걸 허락해주시대요. 아니면 진짜로 이제 그 설계를 한거면 이제 화요일날 이제 해당 가니까 형이 월요일 이제 복리를 없애버리려고. 와, 왜? 우리 메테우스 형, 메테우스 형님께서. 아, 우리 또 메테우스 형님께서 또 171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또 메테우스 형님께서 또 171개. 아니, 형님, 근데, 에틱 형님, 지금 다음 주에 12시간도 제가 봤을 땐 안 해요. 예. 왜냐면, 그 12시간 내기 하기로 했거든요. 제 오버워치 부캐, 와! 우리 또 에틱 형님께서 힘들라고 337기까지.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 주 12시간도 제가 봤을 땐 안 해요. 왜냐면, 제 부캐에, 오버워치 부캐에 지금 레벨 25짜리 있거든요. 그거 배치고사 봐야 되는데, 그거 플래티넘 나오면은 이제 12시간 없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2500점 이하로 나오면은 이제 48시간 한 번 더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96시간인데, 나눠서. 다음에 48시간 못할 것 같아요. 예. 다음 시간 12시간 없을 것 같아요. 예. 잠시만요. 다음 48시간 없을 것 같아요. 예. 쪼잔하게 만개 그렇게 만개 미션? 아니 만개 뭔데요? 벌칙은? 120 120시간? 아 그러니까 배치고사에서? 아 진짜 이거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쇼부를 봐요. 형이 혼자서는 솔직히 무리거든요? 아 진짜 안 돼? 혼자서 솔직히 에바고. 와, 우리 또 메테우스 형님께서 또 171개. 171이 뭐야? 어? 171이 뭐야, 형님들? 아, 뭔지 알겠다. 아, 우리 또 메테우스 형님께서 또. 니코칠개네, 니코칠개. 아, 우리 또 니코칠개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니코칠개.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아, 그래? 그럼 너랑 같이 하자. 너 나랑 하면 찍지. 아, 그래? 나랑 하면 찍고, 민지티랑 같이. 민지티랑. 민지띠랑 같이 하면 돼 진짜. 민지띠가 몇 점이죠 지금? 민지가 1500점. 아 그럼 같이 안 되지 않나? 형님 몇 점이죠? 나 이제 배치 보는 거지. 아 맞다 그럼 된다. 민지띠랑 같이 해가지고 왜냐면 힐러가 한 명 껴있는 것도 좋지. 메르시 해가지고 요새 메르시 좋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치 보면 그래도 한 2500은 괜찮게 나올 수도 있지. 아 진짜 민지띠 왜? 아 근데 나 아 여러분들 저 진짜 시간 벌써 안 하는데 뭐가? 만개인데? 형님 그 방송 요새 형님 그 쉬어가지고 형님 기회도 형님이랑 몇 분 개수가 비슷한데 이거 한 방에 탁 받고 이제 도둑하겠다 한 주머니 챙기고 160시간 그거 걸리겠어? 얼마 걸리겠어요 형님 엔티폭스 형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와 이거 미달봉이 오셨습니까? 우리 미달봉 약간 중계만 계셨는데 일단 대박 계셨는데 아 우리 또 330세기 감사합니다 형님. 와 우리 우리 또 엔티폭스 337개 아우 감사합니다. 에피타이저가 이렇게 따지는데 이건 각이죠. 이거는 120시간 안 걸린다는 마인드. 형님 원래 스타일 때 무슨 마인드입니까? 안 진다. 안 진다는 마인드. 이제 나올 아 형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기억나시죠? 아르한이랑 그때 비글즈 멤버 우리 했을 때 이기고 최근에 또 어 우리 팀플 해가지고 또 몇 연승 했냐? 이기고. 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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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 왜요? 아, 네,
아버지. 아니 일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120시간 내기를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120시간 내기를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국장만 되실게요. 어차피 저잖아 임마. 예? 아버지 근데 스타크래프트로 하는 게 아니라 어. 오버워치 그 기다림을 저랑 아니 내기 자체를 저잖아. 아니 내기 자체를 지는 게 어딨어요. 어디 있는 거야 임마. 네 손이 얼만데. 승률을 계산해봐라 승률을. 아버님 근데 아빠한테 짜증 부리지 말고 만개빵이에요 만개빵. 만개빵 만개. 아 형님 그냥 그냥 씨 뭐 그 회장님하고 또 왔나? 회장님 네. 그 얼마나 회장님은 즐겁겠노 재미있겠노. 그리고 이제 아니 이제 회장님도 이제 식상할 거야. 어느 정도 내기가 이제 지고 이기고 이런 좀 박진감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이다 보니까 네. 이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걸. 아니 근데 그래서 어. 민지 씨 그 유튜브 민지 씨랑 같이 이렇게 팀을 먹고 해가지고 어 민지하고 좀 약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누구 저쪽에 회장님하고도 아니 봉준 형이랑 민지 씨랑 해가지고 이제 점수를 몇 점 이상 이렇게 찍는 걸로 2대 1로 네. 어 이대1은 가능 아니 아무리 못하는 게임이라도 그렇지 않나? 어 좀 민지 개, 역할이 크네. 좀 예 네, 민지 씨가 이제 있는다. 어 민지 씨 괜찮으니까 아, 민지 해라. 어 아버님 콜 더 나오셨네요. 예 콜 떨어지셨네요. 민지 때문에. 예 이거 아버님 콜 떨어지셨으면 요거는 어, 만개 먹는다는 마인드로 가야죠. 아니 먹는다만 아버님도 이제 믿으시니까. 근데 빡센 거 해야지 빡센 거. 어 빡센 거. 엄청 빡센 거. 아, 저희들 이번에 그 해남에 간 다음에 네. 시골 풍경, 네. 그 여행 간 이사선 참 좋아하시겠네. 그거 참 좋았는데 그런 건 일단은 그 옵션을 하셨고 네. 그 후에 그러면 옥상에서 그거 그 야광 조명도 어? 갖고 가고 그래. 아 조명 들고 가면 되겠다. 어 네. 까먹고 있었는데 어. 조명 들고 가, 제가 꼭 말해줄게 봉준이한테. 어. 일단 민지 한번 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우비야 혹시 보고 있으면은 그거 조명 챙겨가라. 네, 그 선하고 네. 오케이 말씀 이거 말해 놓겠습니다. 와 와 잠깐만 이거 너무 악마 이온인데 진짜 너무 달달한데 3만 개면 민지야. 네. 어떻게 너 자신 있어? 저랑 둘이요? 어 레전드 저랑 둘이 하면 골드도 힘들어요. 아 근데 너 힐러만 하면 되잖아.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저희 둘이 하느니 혼자 하시는 게 좀 무섭게 나올걸요? 민지 하이. 민지야 네 그 이긴다는 마인드로 해가지고 네. 어? 5대5로 돌려라. 50% 아니다. 네가 60% 가져가. 네가 80% 가져가. 와 대박이다. 어? 제가 이 게임을 못해요. 근데 아 근데 이게 뭐냐면 민지 씨가 지금 점수가 때가 좀 낮으니까 배치를 보면 이제 약간 이렇게 둘이 평균을 내가지고 좀 낮은 사람들이 그나마 좀 걸릴 거란 말이죠. 근데 봉준 형은 점수도 낮아져요. 그러니까 그 봉준 형이 그 점수 때는 그래도 좀 양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마인드는 그 마인드거든요. 많이 이겨도 점수가 낮아져요. 제가 시즌1 때 28점으로 끝났거든요? 어. 28점? 아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배치를 7승 3패를 했어요 혼자. 근데도 1900점이가 나왔어. 7승 3패 했는데. 뭐 아니야 근데 연승하고 이런 거에 또 달라요. 아니 어떻게 7승 3패를 그거는 했는데... 시즌1이 워낙 이제 똥망해서 그런 건데 형님 부캐는 아예 시즌1도 안 했던 거죠. 그러면 상관없어. 민지 씨는 시즌1 때 이제 노사람이어가지고 그런 거고. 아니 민지야 너 사람이야? 아니요 대충해서 그래요. 아니 대충이라니. 넌 항상 대충이라고 그러던데. 아 일단 알겠어. 네. 어. 아니 진짜로 내 말이 맞을걸? 아니 왜냐면 형님은 지금 형님 솔직히 말해서 플레 정도는 실력이 맞다고 생각하죠. 어. 플레 정도 맞다고 생각하면 둘이서 했을 때 평균 점수 떨어지고 그 점수 때는 형님이 캐리한다는 마인드로 가는 거지. 로드오그나 뭐 이런 거 잡아가지고. 디바밖에 못 잡지. 디바밖에? 어. 아 그러니까 형님은 캐릭터. 와 아~ 이거 또 누구십니까?
봉무랄 탱탱. 와, 우리 봉무랄 탱탱 3급 고개 감사드립니다.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쌓였습니까? 와, 오늘 오지게 터진다. 아, 무랄 탱탱 형님, 일단 본방으로 오십시오, 형님. 와, 아, 우리 또 무랄 탱탱 형님 또 다 감사드립니다. 본방으로 오시고요. 아, 어머니 들어가세요. 3만 개면, 와, 이거 진짜 형님, 3만 개 미션 지금 뭐 거의 1년만 아닌가요? 그치, 아, 3만 개. 이거 그냥 진짜 이거 레전드 한번 찍는다는 마인드로 솔직히 이제 만 개 해가지고 할 바에야 이제 남자라면 통 크게 이제 한번 노리는 것도 괜찮죠. 시즌 1 안 했는데 6승 4패 했는데 2200점 나왔어요, 봉준님. 와. 6승 4패 2200점? 아, 근데 이게 기여도에 따라도 다르고 좀 달라. 저게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형님, 뭐 이제 이거는 형님이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비별 얼마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여도랑 형님, 연승. 형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만 개에 0, 48, 60, 120 사다리. 0 껴서? 어, 만약에 지면. 0, 48, 68? 뭐 99?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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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0! 60, 120, 240.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무조건 끄면 60부터 시작인가? 48부터 시작인가? 60부터 시작이죠. 꺼지라고? 근데 0이 들어가면 좀 스릴있긴 하겠다, 그 이제. 그러면! 진짜 스릴있게! 0, 60, 120, 360. 60, 120, 360. 0! 60, 120, 360. 이거는 뭐 이제 와 콜! 아 이거 존나 스릴있겠다. 대신에 근데 이기면 그냥 배포만 먹는 거예요? 어. 지면 이제 그렇게 사들 타는 거고. 어. 괜찮겠는데? 저도 여기 후루꾸루 한번 비벼볼만 하고 요거는 크게 3만 개 걸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배수 높여요 그냥 0 하나 넣고.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를 0 120, 240, 360으로 가는 거지. 그러고 3만 개. 이렇게 남자상도 360짜리밖에 가야지. 어차피 60시간 하나, 120시간 하나, 이제, 잘 같은 기분은 똑같은데, 이제 배수 크게 이제 3만 개 걸고, 이제 0, 어? 120, 240, 360 이렇게 가면 되지. 깔끔하게. 만 개에다가? 아, 이미 이제, 형님이 이제 받아들이셨으니까 이렇게 해. 아니 이기면 돼요. 이기면 돼. 그러면 일단 어차피 그리고 저도 사다리에 그 형님이 아직 목숨이 하나 달려 있으니까 이거는 뭐 할 수 있지. 이미 형님 수락하신 거죠. 콜 하신 거예요? 아니 아직 지금 이. 아니 이건 이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어차피 이번 시간에 형님 그 뭐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방송도 못 했는데 이거 연달아 한번 이제 딱 마지막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왜? 96시간도 저 했는데 금방 지나갔어요. 아 우리 또 까꿍님께서 중계방에서 백구개팽갈 아 우리 또 까꿍님 또 중계방에서 백구개팽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솔직히 고민될만해. 왜냐면 이제 막상 또 걸리면 아 이거 기분을 알거든요. 고민될만해. 아 오늘 머리에 뭐 이상하게 달려있는 거 만개로 해요. 어, 3만개 솔직히 부담되고 좀 부담되고 만개로 해요. 아 우리 또 미널봉양이 또 다섯 개 선물 감사드리고요. 아 근데 좀 약간 좀 방제 어그로 같은 거 끌려면서 한 마리. 어씨. 아 우리 미널봉양이 다섯 개 네 개. 아 우리 이로사님 또 백 개 감사드리고요. 이로사님 또 백 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미널봉양께 제발. 갈 거야 말 거야 고민하시는데 이거 뭐 이게 막 빵빵 터지면 이제 봉준이 형이 어련히 안 가겠어. 아 이거 터지면 아, 가야지. 터지면 가야지. 아, 터지면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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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보고 다 갑시다. 아 어떻게 하지? 아!
우리 또 법무라이 땡땡이께서 또 중계방에서 삼조국에 싸주시더니 또 본방 오셔가지고 또 백국에 와! 또 백국에 선물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걸어요. 할만해. 근데 잠깐만. 0, 60, 120, 240인가? 아, 우리 또 파비봉이 또 3개 감사드리고요. 뭐지? 뭐였지? 배수가? 어? 그 사다리가 뭐였지? 0? 0, 60, 120, 360. 360. 존나 지면. 와, 이거 존나 지면 졸리겠다. 예, 형님. 예. 아, 미널봉이 일단 5개 감사드리고요. 아우, 또 미널봉. 어? 안 해요.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저번에 형 밀어가지고 줬다. 그때 방송 5,000개씩 만개! 안 해, 안 해. 안 해. 나 10만개 써도 안 해. 머리는. 와. 아, 아, 빨리 나와. 일단, 일단, 일단. 왜? 왜? 아니, 알았다! 알았다! 아니 머리 밀면 시청자들이 혼낸다고요. 아니 뭘 혼내. 아니 진짜 하지 말랬어. 아니, 아니 일단 그 뭘 하는지 일단 드러나보자. 어? 뻔하겠지 뭐. 아, 드러나보자고. 아! 야 그럼 이렇게 하자. 뭐? 네 5번 내 5번. 안 돼. 형님 결로 경기를 못해. 대리로. 아 씨. 나 머리 밀면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떠나요. 죽인데 죽여버린대. 아 씨 머리. 머리는 놔두라고? 아. 아니, 여러분들, 머리, 이렇게, 와! 또, 저 누구십니까? 아, 우리 또, 미널머님! 아, 또, 미널머님 또, 500개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우리 또, 미널머님 또, 5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해병대 머리 정도는 괜찮잖아. 아니, 머리로 이제 장난치지 말래. 못생기고, 머리, 왜 슬슬 살쪘다고 존나게 극딜 먹습니다, 진짜로. 머리는 노잼이라 하지 마. 그러면 아 일단 형님 거나 아 나 안 해 안 해 안 해 왜 안 돼 안 돼 이거 진짜 걸릴 것 같아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진짜 2,500점 무조건 못 넘어. 그러면 점수를 조금 한 뭐 2,400이나 이렇게 쇼부를 봐요. 아 호날두 머리. 야 호날두 머리면 진짜 아니 호날두 머리 할 바에 안 하지 노잼인데. 저 호날두 머리 했었잖아 저번에. 아 그러니까 공으로 주겠다는 거잖아. 공으로 5,000개를 주겠다는 거네. 그냥 주세요. 그냥 여기서 호날두 머리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아 형님 저 안 되겠어. 재미가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예 저거 안 할게요. 그거 뭐야? 아 민지랑 안 해 안 해. 그럼 형님 혼자 해서 해요. 어? 형님 혼자서 하면 되지. 그건 새벽에 이제 그냥 그 48시간 걸고. 어. 그냥 아예 안 하고 포기하겠다고 만개 그냥. 아 만개 포기해야지. 어쩔 수 없어. 절대 못 해. 어, 그냥 48시간 해야겠다. 12시. 아 12시간 없애는 거랑 48시간. 낙장보리기. 낙장보리기 뭐야. 이제 한번 이제 장기 둘 때 한번 이렇게 두면 이제 못 뺀다고. 번복을 못 한다. 어 안 해 안 해 안 해. 뭘. 그냥 해라고 그냥. 뭔 말이야. 해라고 낙장보리기라고. 한번 말한 건 이제 못 줬어. 한... 아 근데 2,500점이 솔직히 해봤면 한 50점 정도도 크거든요. 50점이나 뭐 한 60점. 아 나 안 해 안 해 안 해. 두 자리. 아 내가 한다고 안 했어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었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어. 내 2,300이면 한다. 2,300? 어. 2,300이면 그러면 2,300 아니면 혼자서 해. 해야지. 2,300 아니면 안 해. 혼자서 해요. 혼자서. 2,300 아니면 2,300 할 거면 사다리 없애고 바로 벌칙 들어가야지 그러면. 형평선에 맞게. 그러니까 아까 만개니까 만개 몇 시간이었죠? 120. 그거 바로 걸어야지. 아니 뭐 그렇게 할 거면 그렇게 해야지. 바로 그래, 바로 해, 그렇게. 아니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 그래야 조세리 씨 있어, 맞아. 2,300이면 120시간 바로 한다. 솔랭? 응. 아 민지도 상관없어 근데 민지 있어도 되고 솔랭이. 그거는 엔티포스 형님이랑. 어. 2,300. 2,300. 2,300. 2,300은 쉬운 너무 쉬운데. 그러니까 그러면 형님 이렇게 합시다. 2,300, 2,400, 2,500 사다리. 뭐가? 아 여기 지금? 어.
너무 간봤어, 너무. 빨리 얘기하든가, 그러면. 너무 간봤다고, 아씨, 아우, 죄송합니다, 회장님. 회장님, 아, 나 한번, 다시 한번 그. 하지마! 하지마! 안 해! 나도 안 해! 아씨. 나도 안 해! 나도 저기 어디야. 그 뭐야. 그냥 12시간이라 48시간 할 거야. 씨. 야, 일단은 저기 어디야. 그 마트 가자. 마트 가자. 근데 진짜로 하기 싫나보다. 아 진짜 이제 시간 벌칙 진짜 안 할 거야. 진짜로 하기 싫나보다. 아 이제 진짜, 진짜 이제 싫나봐. 이제 어. 시간 벌칙은 나 정말 이제 한 10만 개 주지 않는 이상은 진짜 안 할 거야. 진짜 하기 싫나봐. 아 근데 진짜 저는 이 심정을 알긴 알아요. 지금도 시간이 걸려 있는데 이 시간이 103 자릿수로 바뀌어 봐. 와 존나 좀 심하긴 하지. 아 이제 꼽아라. 저기. 여기 있잖아. 응. 이 배터리 몇 개? 이 충전하겠죠 53%면. 응. 마수는 언제 하는데요? 네? 응? 마수 때는 어차피 시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응. 켰나 그거? 켜져 있는데? 조금 딜레이 걸린. 근데 아직 10불건데 형님? 아 10불고? 10불건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 내 걸로 켜볼까? 아니 그러면 저기 그거 뭐야 내 그걸로. 네, 그 뭐지 세컨폰 몇 퍼센트인지 봐봐. 이거 잠깐만 놔주죠. 이거 옆에서. 아 여러분들 물타기 하시면 알아서 강퇴 되시니까 예 그만하시고요. 어? 아 그래 그럼 그거 키우고 가자. 대신 오버워치 이제 부심부리지 마요 이제. 응? 오버워치 실력 부심. 아니 진짜 2500점 나오기가 빡세 진짜. 어 하자 사다리. 가자 눈 깜짝. 나 고르지 못하고 하지 마요 이거 덤데니까 스타트 덤데니까 하지 마요 여기 2300 여기 2500 여기 2300 형님 몇 번이십니까? 이거는 뭐 아 존나 긴장된다! 아! 이거는 알고리즘 이런 거 없죠? 아 진짜 존나 긴장된다 솔직히 2300 안 걸리면 이거 노답이야 형님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2번? 2300 안 걸리면 이거 노답이야 2300 안 걸리면 살살 형님 이제 시간 벌칙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2번 클릭해줘 내가 3 2 1 이러면 해볼만하지 해볼만하다 아 망개지 망개지 어떡해 국자씨 망개 아, 일단 민지 안 끼고 나 혼자 합니다 어. 맞지 그게 낫겠지 민지씨도 어, 민지 어. 왜냐면 민지씨는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어, 민지 안 끼고 나 혼자 한다 민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일단은 여러분들 형님 이거 그 뭐야 홍만 초이 보고해도 되죠 형님 형님 이거 홍만초이 보고 시작해도 되죠? 열판이 생각보다 길거든요 어 열판이 존나 길어요 형님 어. 예. 한 몇 시간 걸려요 그래가지고 시간도 지금 43시간 남았기 때문에 일단 마트 가서 털고 나서 홍만초이 보고 그 다음에 저기 그 뭐야 해도 되죠? 잠깐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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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몇 시인데요? 어 25 아 다행이네 어, 어. 만들어놨지 혹시나 안 만들어놨어 어,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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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
형님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와, 또 엔틱 형님이 예, 또 꿀잼 만들어주셨는데 큰 그림 만들어주셨네요. 예, 형님 감사합니다. 또 만개 스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만개 그리고 잘 먹겠습니다 형님. 아, 일단은 저 본캐는 몇 점 나왔냐면 몇 점 나왔지? 형님들 몇 점 나왔지? 형님들? 2000 초반대 아니었나? 골드 나왔지 않나? 어, 맞아.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2300점대가 만만하지 않지, 그치? 아, 우리 또 엔틱 형이 상상시키게. 아, 씨. 감사합니다. 잠시만. 아, 진짜. 2300점. 괜찮아. 쉬울 것 같지? 그리 만만하지 않디. 아, 근데 민지를 끼고 갈까? 어떻게? 아, 니가 이제 오버워치 잘하니까. 한, 한 번. 얘 민지 힐러. 무조건 힐러거든. 일단 힐러가 무조건 있잖아. 그치. 끼고 가는 게 낫죠. 진짜로? 아니 너는 일단은 내가 시간 벌칙 걸렸으면 좋겠다 하는 새끼니까 아니 좀 진짜 공평하게 아 진짜 진지하게? 어 진지하게 그러니까 둘 다 이점이 달라요 진짜로 이기고 이기 일단 이기고 싶으면 어. 민지띠랑 해서 형님이 이제 형님이 좀 캐리한다는 자신하에 가정하에 끼고 가면 형님이 좀 편하고 근데 이제 배치고사는 한 판 이길 때마다 MMR이 올라가서 형님이 막 3연승까지 했다 이러면 이제 점수대가 좀 높은 사람들 잡히거든요 그럼 이제 또 이제 뒤에 건 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좀 애초에 점수 좀 낮게 먹더라도 이긴다는 마인드면 이제 민지띠 끼고 가는 거지 끼고 하지 마, 끼고 하지 마. 끼고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야. 형님들, 가만히 이게 배치고사 끝날 때까지 좀 데리고 있어도 돼요, 형님들. 절대 하지 마. 형님들, 예. 끼고 하지 마, 끼고 하지 마. 죽여버린다, 진짜. 끼고 하지 마. 알겠어. 끼고 하지 마. 끼고 하지 마! 형님들, 흥민이 팬분들 가면 이게 배치고사 할 때까지만 데리고 있어도 돼요. 어우, 씨. 예? 어우, 새끼가 미쳤나, 이거. 민지씨 끼고 하면 큰일 나지, 당연히. 끼고 하면 바로 이제 2400 절대 안 나와. 아, 옆에서 여러분들 코치는 해야지, 코치. 코치는 할 수 있지. 어, 코치는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경기 끝나고 피드백을 줄게요, 대신에. 그... 아니, 아니, 그냥 코치 하는 게 재밌지, 옆에서. 옆에서 계속? 어, 어. 아, 아니, 그러면 실력 차이 좀 나요, 진짜로. 아, 여러분들 그게 재밌죠. 형님들. 안 그렇습니까? 진짜, 이제. 아니, 형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형님? 왜냐면 이게 2,400점 됐으면 어 그냥 해 마음대로 해 이거였을 텐데 2,300점 걸리는 바람에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제 애간장이 타시네. 한 판 끝나고 피드백은 인정? 아, 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도 개혁미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일단 야 빨리 일단, 아, 일단 음식량부터 사. 식량부터 사. 어 잠깐 이거 무조건 이겨야 된다 진짜 5,000개다. 일단 음식량부터 사러 가자. 식량부터 사러 가자. 어 잠깐 이거 무조건 이겨야 된다 진짜 5,000개다. 이 무조건 이겨야 된다. 무조건 식량 사러 가자. 이럴까 이거 좀 딱 이거 와 흥민이 5,000개 내 만 개? 나 오케이 아 일단 해피박스 정말 감사합니다 2,300개면 아 2,300개가 2,300점이면 솔직히 말해서 해볼만 해요 솔직히 말해서 해볼만 하고 봉준영 실력으로 비벼볼만 해 진짜 저격수들이 존나게 저격하고 아니면 진짜 새벽 시간대 고수 씹보수들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새벽 때는 좀 오버큐가 잡히거든요 자기 점수보다 좀 높은 사람들도 잡히기도 하고 그런데 어차피 새벽에 치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2,300점 비벼볼만 한데 아 모르겠다 솔직히 나도 모르겠다 가자 잠깐만 아 근데 민지 진짜 깍두기네 깍두기야 왜요? 아 진짜 야, 내 그거 어디 갔냐? 카드 아까 여기 그 빼놨는데 저 위에. 카톡. 아 민지 씨, 민지 씨가 그 뭐냐. 가자. 카톡 뭐야 나는 채팅창이 안 보였고 답답해 죽겠네 형님들 홍만초이 딱 10시에요 형님들
형님들 홍만 초이 아 꽃게 냄새 난다. 안녕하세요. 꽃게집 냄새 난다. 아닌가? 야 루니 템... 빼니까 맨유가 살아나네. 루니? 와. 루니 퇴물됐나? 루니 빼니까 지금 레스터 4대0으로 이기고 있대. 맨유가? 어. 와. 맨유 무슨 진짜 뭐 돈 엄청 쓰고 영입해왔는데 못해가지고 욕 존나 먹고 있던데. 우리 첼시는 잘하고 있나? 4위인가 그렇던데. 첼시 리버풀한테 가졌어. 아니 머리를 근데 뭐 이상 듬성듬성하게 자르나? 야 저거 뭐야 저거 하나 가져. 과일 좀 먹어요 과일 좀. 야 아직까지 형님들 10개 안 10판 하는데 한 얼마 정도 걸려? 3, 4시간 걸릴걸요? 진짜로? 어. 야야야 뒤통수 좀 찍지마. 어? 아니 신기해서 뒤통수 좀 찍지마 진짜로. 엄지발 그니까 엄지발가락 닮아가지고 엄지발가락 닮아서 뒤통수 좀 찍지마 진짜. 큐가 바로바로 잡히면 한 3시간 걸릴텐데 여러분, 야, 이거 가까이 가면 튕긴다 이렇게. 48시간 비상식사 좀 살게요. 이거 먹고 싶은데. 나 요구르트. 이거 떠먹는 요구르트. 이거? 아니 딸기맛. 이거? 딸기맛 딸기. 이거? 어. 뭐 이렇게 넣어? 이거 다 먹을 수 있나? 다 먹을 수 있어요. 어? 어. 장이 튼튼해야 되니까. 요구르트 여기 있네 마시는 거. 아 요 밑에 거. 밑에 게 저효과적이지. 뭐? 비피더스 이거 해요. 비피더스 살 거에 차라리 불가리스. 불가리스가 짱이지. 짱이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 옆에 있는 왼쪽에 불가리스 여러분들 아시죠? 복숭아 맛인 거. 사과 복숭아 맛이지. 사과 맛은 그러니까 보급이잖아 보급. 복숭아 맛. 고참들이 먹는 게 이제 복숭아나 포도 맛이고. 그다음에 또 뭐 있지? 아 오늘 음료 좀 사요 음료. 아 음료 있구나 오렌지에이드. 아 근데 그거는 그거 한 2시간이면 순삭이고. 아니 저기 라면이 있나 집에? 라면도 사야 되고 오늘 밥 말아 우유에 콤프라이스트 말아 먹어야 돼. 콤프라이스 아 나 나도 여러분들 저는 콤프라이크 나도 부산에 살지만 서울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맨날 서울 우유를 먹습니다. 아유 지렸고요. 그 다음에 음료수 뭐 사지? 주스 사야 돼. 아, 밀키스 밀키스. 아, 아니, 콜라는 끊었는데 여러분들 밀키스를 못 끊겠어요. 한 사는 못 끊네. 아니 이러면 뭐 안 끊는 의미가 없잖아. 아니야. 콜라 끊는 의미가 없잖아 이거 뭔데. 밀키스 하나 더 사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음료수 뭐? 이것만 있으면 되지 충분하지. 아 물 사자 물. 물? 물을 왜 사 있는데 정수기. 아니 그래도 이거 사먹는 물이 하나 있어야지 맛있어요. 아니 뭐 끓인 보리차 같은 걸 사든가. 아니 평창 이거 뭐야 여러분 2018년도 평창 올림픽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걸 왜 사 이거를. 차라리 주스를 사든가 알로에 같은 거. 그리고 말아먹고 있어 코프로레스트? 어 저기 있다 저기 체스 체스 맨 시간은 끊임없이 체스 체스 코코볼도 있네. 와 이거 찍어야지 체스 아몬드리크 그래놀라 코코볼. 이거는 별로야. 이거는 좀 살 빼는 정도 한 거고. 뭐가 괜찮지? 아 그 마시멜로 들어간 거 뭐지? 아 그 맛없어. 아 그 맛있다 그거 오레오 오레오 졸라 맛있다. 왜 소리하고 있어? 없다 근데 여기 체스가 맛있어. 체스 괜찮지? 우유 까맣게 초콜릿 들어가고. 아니 이거 체스엔 크림 말고 그냥 오리지널 체스가 맛있어. 밑에 이거 있네. 딸기맛도 있네. 딸기맛. 아니 오리지널 체스가 맛있어. 스노우인데 그거? 어, 그거 하자 그거. 안 돼, 안 돼, 어, 이거 맛있어 보이지? 스노우. 안 돼, 안 돼. 난 그럼 이거 먹을래. 아니야. 이거. 이거 사야 돼. 오고기인데 이거? 곡물 들어간 건데. 스노우 이게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해요. 안 된다니까. 오리지널이 없어졌나 봐. 오리지널이 없네.
딸기 맛있대요, 딸기. 아니야, 딸기 맛없다. 아, 나 딸기 좋아하는데. 오곡 아몬드 맛이네. 와, 이게 뭔데? 어, 배터리 별로 안 남았다. 형님, 빨리 가야 돼요. 아, 고구마끼. 블루베리 맛있겠네. 아이, 블루베리 맛없어. 와, 진짜 입맛 안 맞다, 진짜. 야, 저거. 아이스 좀. 티코? 티코 하나 뽑을까, 티코? 티코 하나 뽑을까? 아, 얘 진짜 모른다, 진짜 모른다. 그건 뭐. 티코를 왜 사냐. 티코 맛있는데, 이거? 티코가 뭐가 맛있어. 이거 옛날에 티코 말고 삼각형 모양 그게 더 맛있는데, 티코도 맛있는데. 맛없다. 그거 먹어야 된다. 어디 갔노? 없노? 뭐요? 큰 거? 어. 이거 없네. 야, 일단 나왔다. 아, 엑설런트 맞아. 엑설런트 존나 맛있어. 근데 엑설런트가 없어. 맞죠. 엘비엘랍. 와, 이거 부탁해야 된다. 지금 배터리 없다. 뭐 사야 되지? 라면, 라면 찍어줘, 라면. 라면은 진라면이지. 진라면 맛있지. 아니지. 그럼요. 라면. 좀 색다른 건 뭐 보던가. 카레 라면도 있네. 스낵면이지. 와, 아, 민구, 아니야, 민구 아니야. 형님 표 스낵면 존나 맛있는데. 민구 형님 스낵표 끓여 드릴까요? 블랙라면 도치. 이거. 아, 여러분들. 진짜, 진짜 맛있는 거 알지? 짜고 매운 거 먹다가 이제 그냥, 어? 쓰러져봐야 정신 차리지. 아유. 야, 이거. 싸고 매운 거 먹다 쓰러져봐야 정신 차리지. 야, 블랙 신라면 이거 존나 맛있어. 이거 원래 존나 비싸가지고 잘 못 먹는 건데. 꼬꼬면. 꼬꼬면 오랜만에 먹어보고 싶은데. 꼬꼬면 이제 왔지. 꼬꼬면 없어졌나요? 꼬꼬면? 생지방 꼬꼬면 들어갔어. 아니 왜 이렇게 못 드냐? 이거 힘을 못 쓰냐? 김치는 이렇게 싹 막김치, 막김치지. 이거 아삭아삭한 거. 이거? 어, 근데 이거 브랜드를 모르겠다. 종갓집이 괜찮을 텐데. 하선정을 사야 되나? 하선정? 아니, 이거 뭐 사야 되지? 김치? 찍어봐. 하선정 포기김치, 헤드락 막김치, 또 김치 이거 끝인가? 총각김치 하선정. 어, 뭐야? 종갓 없네? 종갓집이 없어. 종갓집 없어. 없다. 형님 김치 많이 먹어요? 어. 많이 먹으면 이거 사야겠다. 비비고 썰은 배추김치. 이거 하나로 되려나? 이거로 하나. 아, 하긴 이틀이니까. 금방 하지. 그다음에 저거 사러 가자. 꼬꼬면? 꼬꼬면. 그만 사면 되죠. 어. 이틀이니까 뭐 금방 하니까. I'll be in love. 내 칫솔 하나만 좀 사줘, 칫솔. 그 민석과 써라 그래. 무슨 소리야, 여자친구 칫솔을 나한테 주냐. 어차피 민석 모르잖아. 꼬꼬면 어딨어? 꽃게 짬뽕은 있는데. 아, 꼬꼬면 없네. 없다. 아씨. 사리곰탕 컵라면 별론가? 없다. 아, 가자. 나, 미친놈. 이 정도만 사도 충분할 것 같은데? 뭐, 과일 같은 거나 좀 먹지, 근데. 과일 좀 먹지. 과일은 뭐 사고 싶은데? 귤은 철이 아니라서 좀 비싸고, 지금 포도철이에요, 포도철. 포도철이라. 집에 있다. 있어요, 집에? 한 달 지난 거. 아, 말고, 그거 포도 먹자. 포도. 그, 있다, 한 달 지난 거. 한 달 지난 거. 아, 나 자두 사간다. 자두 두 개 사가야겠다. 왜요? 아, 맛있다 이거. 아, 와, 먹지 말라 하는데 이거. 네, 많이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자두? 자두 먹어야 돼. 자두를 두 개나 샀네. 다 보시네, 지금, 그거, 방송 신기하셔가지고.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어둡게 나오는데.
몇 퍼센트인데 지금? 지금 4% 3% 곧 꺼져요. 아, 1% 남았다. 1% 나 빨리 가야 되네. 어, 빨리 가야겠다. 달려가야겠다. 칫솔 내 거 찾아 내 게 뭔지 몰라가지고 지금 사달라고 한 건데 그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내가 들고 가요. 영수 좀 바르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거 튕긴다. 가자, 가자, 가자. 뛰어라, 뛰어라. 아니, 그게 아니라 형님 화면에 안 나오는데? 뛰어라. 아니, 형님이 뛰어야지 내가 뛰지. 뛰어라고. 형님이 뛰어야 내가 뛰지. 뛰어라. 배터리 부족 떴다. 빨리, 빨리 뛰어라. 아니, 형님이 뛰어야 내가 뛰지. 내가 혼자 뛰면 내가 뭐 하는데, 가서. 뛰어라, 빨리. 아니, 뛰어라. 아, 맛있는 냄새 난다. 무슨 아 이거 무슨 찌개가 탕인데 이거 구이인가 생선? 아 맛있는 냄새 나네. 일단 아씨 나 담배 안 샀다. 사실상 근데 배치고사 본다는 것은 여기서 1박 한다는 뜻이잖아요. 아니야 아니야.